구르트래블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아, 어제까지는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 이제는 조금 떨립니다. 이제 베트남을 가본 적도 없고 동남아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긴장이 되네요. 여기는 김해공항 P3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P1, P2가 공항이랑 가까운데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싸고 저는 또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장기 주차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전거랑 자전거 가방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여기 바로 카트보건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었어요. 아, 드디어 떠납니다. 근데 좀 떨리네요.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정말 유럽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와 사람이 엄청 많네요. 베트남 가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약한 비엣젯이 사실 되게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자리를 예매해도 비행기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자리가 사라지고 환불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샤인머스켓이 되게 베트남에서 인기 많다고 하더니 되게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여학생도 사가고 있네요. 네, 없습니다. 평상시 승무원 안내 따라주시고요. 모든 지구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kg 딱 되시거든요. 네. 저희 이거 붙인다고 해서 안 깨지는 건 아니고 아, 네. 이거 조금 주의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내로 가져가시는 가방에 팩 먼저 달아드릴게요. 네. 7kg 안 넘으시면 괜찮으세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따로 안 옮겨도 되나 보네요. 네,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김해공항이 인천공항보다는 작으니까 탑승 수속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동 동선도 짧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바꿔 먹었습니다. 아 자전거 공구를 공부가 안 되는 걸 몰랐어요. 공부만 올려서 공부만 좀 맡겨도 되겠네요. 이렇게 맡기시면 추가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10만원 나와요. 아 10만원 나와요? 공구는 몇 개 있어요? 아 공구만 공구가 몇 개 정도 있으신지? 공구는 2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구만 빼서 저쪽에 넣어. 네네. 드디어 이제 게이트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검사대에서 걸렸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자전거 공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급하게 자전거 공구들을 추가로 수화물을 붙였습니다. 잘 도착하겠죠? 따로 보내서 또 걱정되네. 박스가 또 조만해가지고 시작부터 이거 장난 아니네요.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네요. 살짝 덥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인터넷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유심을 못 써가지고 되네요. 카톡도 뜬다.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입국 심사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 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제 짐은 7번 벨트입니다. 7번 벨트. 짐이 잘 왔겠죠? 다른 것보다 짐이 제일 걱정되네. 제발 자전거는 솔직히 왔을 것 같아요. 박스가 크니까 괜찮은데 작은 박스가 사실 걱정입니다.
거기 공구가 다 들어있어서 작은 박스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어? 이거 이제 내 거 같은데? 가서 확인해야겠다. 자전거는 여기 딱 보이네요. 박스가 워낙 커서 내 거 맞구나. 다행이다. 아, 일단 택배 잘 왔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잘 왔어요. 여기서 자전거를 조립해야 되는데 가장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 작아서 8번 쪽, 저쪽이 더 구석지니까 구석진 들어가서 조립해볼게요. 아무도 없고 딱 좋다. 박스는 이렇게 포장해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박스 버려주신다고 하네. 참 감사합니다. 아, 땀난다. 땀나. 저번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세세하게 조립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드디어 자전거를 다 조립했습니다. 짜잔. 이제 유심 사고 현금 인출만 해가지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숙소는 여기서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비에텔에 왔습니다. 비에텔. 네, 죄송해요. Check up your mind. So sorry, so sorry. Just wait, just wait. Theater is number one in Vietnam. Yes. 공항 안에 비에텔이 있어가지고 30만 동을 주고선 요심을 구매했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다. 와, 사람 엄청 많은데요? 여기 지금 설날 명절이라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진짜 사람 많다. 드디어 나왔다. 아, 이건 구글 지도에서 자전거가 안 나와서 맵스미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공항 나가는 게 너무 복잡하네요. 일단 항상 공항 나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여기 공항 나오는 길이 아, 좀 지랄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차들이랑 같이 나왔어요. 차들이랑 오토바이 너무 많고 어디로 나오는지 도저히 몰라가지고 그냥 경찰관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건너가서 막 가라 막 저기가 길이다 이러는데 저희 석으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무단횡단 같은 느낌인데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토바이랑 자전거랑 똑같은 취급이면은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속도가 다르잖아요. 오토바이는 거의 차 수준이고 우선. 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실 이 사이에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토바이. 이제 숙소까지는 갓길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이 데리고 왔는데 자전거가 그냥 저렇게 지나다녀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속도 느린 오토바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와, 씨. 진짜 혼돈의 카오스야. 혼돈의 카오스. 국도까지 7.5km 나왔습니다. 아, 길 건너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다 끊임없이 와요. 여기는 이거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는 거야? 오토바이랑 같이 서서 돌아야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베트남은 혼돈 그 잡지입니다. 그 잡지 완전. 아, 제가 저쪽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차들 사이로 같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횡단보도도 사실상 없어요. 그냥 왜냐면 사람이 없어. 길을 건너는 다 오토바이야. 그냥 횡단보도 의미가 없어요. 신호가 쉬는 틈이 없어. 그냥 차가 안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피해 가야 돼. 드디어 자전거 탄 친구들 만났습니다. 저 친구들 따라가야 되겠다. 로컬 뒤에서 자전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타는지. 신호등 있긴 있구나. 신호등 있긴 있네요. 신호가 있는 신호등. 와, 좀 타보니까 조금 적응되네요 이제. 아, 여기서 GS가 있네요. 그래서 GS가 있어가지고 음료수 마시러 왔습니다. GS가 다 있네. 그래 마셔야겠다. 15,000. 와, 더워 죽겠다.
이 포카리 스웨트가 15,000동이네. 15,000동. 그러면 이게 공 하나 빼면은 1,500. 1,500에서 나누기 2하면 되거든요. 한 750원?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서 한 800원, 9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전 싼 거죠, 우리나라 치면.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이 매연. 눈에 보이지 않는 매연인데, 확실히, 오토바이도 많고 자동차도 많다 보니까 매연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약간 동남아의 냄새죠, 또. 하노이가 그래도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어가지고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부에 근데 하노이를 가면은, 여기 호치민이고 하노이를 가면은 또 엄청 보수적이네요. 거기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였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주의지만 어쨌든 남쪽에서는 기존의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방적이라서 뭐 오토바이도 막 여자들이 그냥 뭐 짧은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탄다고 합니다. 전 아직까지 보진 못했어요.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강이 보이는 좀 비싼 데 잡았어요. 아마 이번 여행에서 제일 비싼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신선하네요. 아, 여기가 숙소였습니다. 아까 거기는 아니고 여기가 숙소였네요. 지금 여기가 설날이라서 해피 뉴이어도 엄청 붙어있고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복잡한 건가? 아, 그래도 참 좋다 여기는. Please show me your email address and signature. 호텔 1층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곳이 있네요. 여기서 주차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하나 조심해요. 보니까 다들 헬멧은 덮길래 저도 그냥 헬멧은 두고 가려고요.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이 안에 다 빼고. 아지바이 들어왔으면 씻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쳤다. 너무 지쳤어. 맥주가 있습니다. 시원한데? 하나 먹어봐. 하이네켄 먹어야겠다. 보니까 하이네켄은 6만동. 뒤에 공 하나 빼고 나누기 2하면 되거든요. 그럼 3천원 정도? 3천원 정도예요. 마트 가면 당연히 더 싸겠지만 우리나라 물가 생각하면 뭐 비싼 것도 비싼 건 아니죠. 이제 씻고 빨래를 좀 했고요. 짐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시에요. 6시 밖에 이제 슬슬 해가 지려고 합니다. 여기 6시에 해가 지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퇴근 시간인가봐요. 오토바이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도보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게 설 연휴라 그런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엄청난데 사람들? 오토바이도 엄청 많고. 근처에 지나가다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해물 스파게티랑 맥주 시켰어요. 어차피 베트남 음식은 줄기차게 먹을 거라서 저녁에 나왔습니다. 근데 맥주는 아쉽게도 생맥주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뭐 이거라도 먹어야지. 여기는 얼음은 주네. 해산물 스파게티인데 이탈리아식이 아니네요. 베트남식이네. 볶음 쌀국수 비슷한 맛인데 맛있습니다. 4.9도인데 굉장히 맥주 맛이 좀 덜 나고 보리차 먹는 맛인데요. 저녁 먹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붑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1도 없었는데 제가 메뉴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버스 나왔어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제대로인데? 지금 비도 와가지고 아 쌀국수 먹기 기가 막힙니다. 국물도 맛있다. 고추도 넣고. 저녁으로 한 23,000원어치를 먹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진짜 많이 쓴 편인 것 같아요. 예, 일반 로컬 식당은 진짜 싼 것 같은데 제가 먹은 데는 약간 레스토랑급? 좀 좋은 데라서 좀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하면은 뭐 전혀 안 비싸죠. 우리나라 비하면 오히려 싼 거? 싼 것 같은데.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공항에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치를 보니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내일은 무이네 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이네까지는 꽤 멀어가지고 중간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무이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1일차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숙소에 들어올 때까지 긴장과 걱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